자, 복습도 할게요. 아, 그림과 영화와, 아, 그리고 소설이, 만들었는가, 너를 기분 좋게 만들었는가. have, make 사역동사하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형 나오고요. feel 다음에 형사. 네, 현재 완료까지 들어가면 되죠. 다시, 그림과 영화와 소설이 너를 과업도 지금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적이 있니? 네. 약을 먹는다는 것은 주어져? 도와줄 수 있죠.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감정을, 너의 감정을 다른 걸 도와줄 수 있고, 걱정을 덜어준 걸 도와줄 수 있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거나 초정사 나온다고 했지? 네, 집중해라, 앞에 와라. 그러나 때때로 예술은 실제로 치료가 될지 모르죠. 근데 어떤 치료? 네가 찾고 있는 치료가 될지 모르는 거죠. 네가 볼 것처럼 사용이 돼 뭐에 사용? 색깔이나 다른 관점, 원근법을 사용. 그리고 참여하는 데 뭐에 참여하는 거? 플랫, 줄거리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런 것들은 가질 수 있는데 뭘 가질 수 있어? 좋은 효과. 약간 업리프팅, 기분을 높이는 효과를 알 수 있죠. 어디에? 너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영혼에.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해볼까? 네. 표라고 나눌게요. 많은 사람들 생각하죠. 대지를 생각하지. 그들이 모여야만 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차분하게 만드는 색깔을 봐야만 한다고. 그들이 뭐 할 때? 화나거나, 성과에서 짜증낼 때. 네, 뭐 때문에? 색깔, 빨간 색깔이 뭐 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죠.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것을 보는 것, 빨간색을 보는 것이 이제 만들 거라고.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그림은 보여주죠. 대대를 보여주지. 네, 반대의 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모양으로서, 봄으로서 색깔을 빨간색을 여기서 봄으로써 너는 뭐 할 수 있어? 릴리, 너의 분노를 너의 분노를 섞어가지고 이상하잖아. 너의 분노를 방출하고 네, 배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림은 실제로 도와주는데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줘? 침착하게 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자인데 어떤 여자? 그림 속에 있는 여자는 서 있죠. 근데 어디 서 있어? 선명하게 빨간색 방에 서 있고, 그리고 놓고 있죠. 뭘 놓고 있어? 그 과일을 사발에 놓고 있죠. 그녀는 보이는데 어떻게 뭐처럼 보여?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의 침묵 속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침묵 속에서. 근데 뭐 할 때? 유 지각 동사다의 목적어는 아닌지 네가 뭐 할 때 볼 때 그 여자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볼 때 그녀의 일에서 그 빨간 방에서 그럴 때 너의 분노가 녹아내리죠. 뭐 대신에 그 악화되는 대신에 그죠? 네, 그다음에 게다가 노란색 과일 테이블에 있는 노란색 과일이 꺼내오는데 뭘 꺼내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꺼내죠. 동시에 초록색과 파란색 공간 어디 밖에? 창문 밖에 있는 공간이 야기하는데 치료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드는 감정과 느낌을 야기하는 거죠. 이런 색깔의 이런 쿨한 색깔의 존재가 그것이 정말로 만드는데 사역봉사 근데 뭐하게 만드냐면 그 빨간 색깔의 그 무거움이 어떻게 보게 만들어? 약간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빨간 색깔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함께 워크하는 거죠.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뭐와 함께 작동하는 거야? 다양한 반대되는 대비되는 색깔과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형성하는데 뭘 형성하는 거야? 조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균형을 보는 것이 키베이 프롬비 하면 A가 B랑 막대하죠. 이런 균형을 보는 것이 맞는데 네가 뭐하는 걸 막아? 압도되어진 걸 막죠. 뭐에게? 너의 감정이 압도되는 걸 막고 그리고 도와주죠. 뭘 도와줘? 네가 너의 분노를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네, 모처럼 이 그림의 제목이 나타낸 것처럼 이것은 틀림없이 힘이죠. 근데 뭐의 힘이야? 빨간색에 있는 하모니 조화의 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은 개발했죠? 뭘 개발했어?
그림을 개발했죠. 뭐에 사용되어지는? 뭐지? 네, 앞에 표지에 사용되어지는 라이프 잡지에 지난 16년 동안에 그죠? 아드넬 몸을 제외하고죠. 그걸 제외하고도 그는 이끌었는데 뭘 이끌었어? 그걸 제외하고는 그는 지루한 삶을 이끌었죠. 뭐로 채워진? 몽상으로 채워진. 그러나 그의 세계가 비어바웃투한 목마기 직전이다지 뭐하기 직전이었어? 변화되기 직전이었죠. 삶이 곧 네, 될 텐데 뭐가 될 거야? 라이프지가 삶이 아니고 라이프지가 곧 될 텐데 온라인에 단지 온라인만의 기반으로 한 출판물이 되는 거죠. 네, 불행히도 최종 커버의 그 사진이 뭐하게 된 거야? Missing. 없어 잃어버려진 거지. 그래서 월터는 결정하죠. 뭐라 결정해? 이따로 출발하기 결정하죠. 길을 떠나기 결정하죠. 뭐하기 위해? 그림을 그 사진을 찾기 위해. 그럼 믿죠? 뭐라고 믿냐면 그 사진사가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다고 믿죠. 그리고 그는 네, 따라가는데 뭐에 따라가? 그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This is how. 이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야? 월터의 야생의 열터의 와생이 대시 네 다시 돌 그러니까 대시 뭐라고 할까 야생의 돌진 네 이곳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는 그 돌진이 시작한 방식인 거죠. 모험 동안에 이 모험 동안에 그는 살아남는데 뭐에 살아남아? 화산 분출에 살아남고 추락으로부터 헬리콥터로부터의 추락으로 살아남죠. 뭐에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사진사를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월터는 깨닫죠. 대대를 깨닫지. 그가 삽입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죠.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지. 어떤 사람? 그가 항상 상상했는데 그가 될 수 있다고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된 걸 깨닫는 거죠. 네. 배워라. 뭐로부터 배워라? 월터로부터 배워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그 주위에, 주위에 앉아서 꿈꾸지 말아라. 뭐에 대해? 너의 다음 모험에 대해 단지 나아가라. 그리고 또 사건과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또 왜 기다리지 마라. 알맞은 순간을 기다리지 마라. 없다. 뭐가 없어? 그런 것, 뭐 같은 것? 알맞은 순간 같은 것은 없다. 너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엔드라면 그러면이지. 모든 것이 fall into place가 무슨 말이니?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맞아떨어질 것이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뭐에서 걱정하지 마.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뭐 하면, 네가 대담한 선택을 만들기 시작하면 용기는 따라올 것이다. 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다음에 오를 주어고 유니드 꾸며주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다? 동기부여죠. 이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미 어디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그래서 사는 걸 시작해라. 영화는 상기시킬 텐데 너에게 뭘 상기시켜? 너의 꿈이 준비됐다는 걸 상기시키죠. 뭐 할 때마다? 언제나. 네가 언제 있던지 간에, 네가 언제든지 간에 언제 있던지 너의 꿈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상기시키죠. 네. 네,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오,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해볼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알죠. 대대를 알지. 그가 다르다는 거 알죠. 뭐랑 다르다는 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알죠. 근데 뭐 대신에? 싸우는 대신에, 음식에서 싸우는 대신에, 뭐와? 다른? 갈매기들과 싸우는 대신에, 조나단 스펜드 시간들 ING죠? 그의 삶을 보내죠. 뭐 하면서 보내? 그의 시간을 배우면서 보내죠. 뭐에 대해서? 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내죠. 매일을 연습하는데 새로운 길을 연습하지. 뭐 함으로써? 부르고, 돌고, 그리고 다이빙 함으로써. 높은 곳에서. 어디 위로? 바다 위로. 못 동안에, 워너브다의 복수명사, 그의 연습 중에 하나 동안에, 조나단은 날아가는데, 어딜 통해 날아가? 그의 무리를 통해 날아가죠. 그는 예상하는데, 다른 것들이, 다른 갈매기들이 뭐 할 걸 예상해? 칭찬할 걸 예상하죠. 그의 놀라운 능력을. 근데 대신에 그들은 그를 보고 차갑게 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여기는데 그를 어떻게 여겨? 보호죠. 어떻게 여겨? 어울리지 않는다고. 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리의 분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조나단은 최선을 다하죠. 뭐 하려고? 무리에 다시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죠. 뭐 하는데 만족하지 못해? 대형으로
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뭐와 함께?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지. 뭘 알기 때문이야? How 이게 의문사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어순 조심해야 되겠죠? 뭘 알아? 얼마나 멋진지를 알기 때문이죠. 뭐 하는 게? 구름 위로 치솟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느껴지는지 알기 때문인 거죠. 네. 다음에. 만약 네가 느꼈다면, 뭘 느꼈다면? 약간 다르게 느꼈다면, 그러면, 조나단 리빙스턴을 내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한번 담아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르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필요는 없죠. 근데 어떤 필요 없어? 사과할 필요가 없죠. 전치사니까 뒤에 계속 ING 하고 있지. 근데 뭐 하는 걸 사과할 필요 없어? The way you are, 우리. 협소에도 많이 나오잖아. 네가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있는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을 사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은 만드는데 널 어떻게 만들어?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보호형사. 일단 뭐 하면? 네가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이면? 너를 어떻게 만드는 것? 다르게 만드는 걸 받아들이면 배워라. 뭐 하는 거 배워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것에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걸 배워라. 그리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 기술을.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 너를 다르게 네, 만드는. 너를 다르게 만드는 기술을 네, 완벽하게 만들고 계속해라. 뭐로부터? 준주의 나머지와. 다시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문제 많다.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라. 그 기술을. 근데 어떤 기술? 만드는 기술. 너를 다르게 만드는 기술. 뭐랑과 다르게? 진중의 나머지와. 너만이 가진 그 특별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됐니?